여러분, 오늘은 재밌는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. 먼지랑 휴지는 뒷모습이 제법 비슷해서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.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고 한번 맞춰보세요. 먼지 휴지한테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반드시 맞출 수 있을 겁니다. 다음 두 고양이 중 먼지와 휴지를 구분하시오. 왼쪽이 휴지, 오른쪽이 먼지였습니다. 휴지털이 먼지에 비해서 좀 더 짧고 뻣뻣하고요. 먼지는 가끔 등살이 저렇게 접힐 때가 있어서 이걸로 구분하기도 합니다. 두 번째 문제, 캣타워에 있는 두 고양이 중 먼지와 휴지를 구분하시오. 위에 있는 고양이가 휴지였고요. 아래에 있는 고양이가 먼지였습니다. 둘의 몸무게 차이는 1kg 정도로 먼지가 좀 더 무거워요. 먼지의 부피가 좀 더 크므로 이렇게 눈대중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. 문제 3. 다음 두 고양이 중 먼지와 휴지를 구분하시오. 목줄의 색깔은 비밀입니다. 왼쪽이 먼지, 오른쪽이 휴지였습니다. 첫 번째 문제와 마찬가지로 먼지는 또 등살이 접혀있죠? 휴지는 꼬리 끝부분이 꼬여있어서 꼬리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. 어떻게 완벽하게 맞추신 분이 있나요? 맨날 보는 저도 가끔은 틀릴 때도 있거든요. 못 맞췄다고 실망은 하지 마시고요. 평소에 먼지랑 휴지 구분이 좀 헷갈렸다면 오늘 알려드린 이 팁으로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